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 영어 전문 학원의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수완주부 영어 학원 장독동 PT 영어 학원 PT 영어 학원 블로그입니다. 제가 지금 블로그에서 계속 글을 올리는데 우리 보통 학생들이 공부를 할때 3년, 4년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해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 또는 책을 하나 추천드리려고 해요. 그 책을 추천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공부에 영어 공부의 실력이 늘지 않는다라는 증거를 제시해보자 합니다. 자, 그첫 번째 영어는 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뭐 영어 유치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3년, 4학년 영어 과외를 받고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누누이 말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해석을 못합니다. 아이가 3년, 4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첫 번째 이유 중에서 첫 번째요. 올바른 학습 방법으로 이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솔직히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지 제대로 아시는 선생님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전국에 있는 영어학원의 선생님들이 정말로 어떻게 아이들을 학습하는지 안다면 아이들의 실력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장담할 수 있어요. 저랑 공부하는 3, 4학년들 애들요. 이런 거 기본으로 합니다. 오형식, 뭐 전명구, 뭐 ing, 투부정사, 준동사, 하다못해 이런 if가 들어간 접속사절, 하다못해 관계대명사, 의문사 해석을 다 해요. 웬만한 중학교 3학년의 문법 책에 나와 있는 문장의 구조는 아이들이 그게 준동사인지, 뭐 분사구문인지, 분사인지 모르지만 해석은 무조건 할줄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학생들은 못하냐 그 얘기죠. 왜 다른 학원에 다니는, 다른 학원에 다니고 다른 선생님이랑 배우는 왜 학생들은 그렇게 해석을 잘하지 못할까? 첫 번째 이유가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모른다니까요. 진짜로요? 두 번째. 이 일반 학원과 일반 학원은 선생님들 말만 무작정 듣고 따라 하시는 학부모님들. 근데 희한해요. 우리 아이가 모 학원에 가서 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영어가 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원에 가가지고 학원을 옮기겠죠?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해요. 절대 아이들의 영어 향상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대부분의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들이 너무 문법을 너무 문법 영어 문법을 신격화해요. 영어 문법을 공부를 해야지만 영어를 잘할 수가 있다. 아, 야, 영어를 좀 하려면 좀 문법을 좀 해야 되지 않니? 이런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부모님이나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뭐 어떻게 뭐 영어를 잘하겠어요? 못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적어도 영어 문법을 공부하려면 문법 책에 나오는 이 정도 문장은 기본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아, 이런 기본적인, 이거 해석도 못하면서 여기에 is나 as나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영어가 안 늡니다. 응? 마지막으로요. 제가 마지막으로, 응?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지금 부모님들, 지금 이 유튜브 강의를 듣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학부모님들. 제가 이렇게, 그렇게 공부를 하면 영어가 절대 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학습 방법을 바꾸지 않고 똑같이 공부하는, 막연하게, 이거 문장 하나 외우고 또 진도 나오고 저거 문장 하나 외우고, 우리들 아이들은 천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 문장, 이렇게 투부정사로 시작하는 문장을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하려면 적어도 20번, 30번을 한달 사이로 2, 3일씩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100문장 또는 200문장을 연습을 했을 때 아이들이 비로소 이걸 어느 책에서 보았던지 이런 문장이 나오면 즉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든지 투부정사로 시작하든지 ing로 시작하든지 즉 100문제 이 문제를 이렇게 한달 정도 또는 두달 정도 간격을 두고 연습을 해야지만 비로소 아이들 것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아이들이 천재입니까? 야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는데 야 뭐뭐 해라. 야 영어를 배워라. 그 선생님으로부터 야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면 뭐뭐 해라라고 해서 그래? 라고 이틀 뒤에 가가지고 어떤 책을 봤는데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나왔어. 뭐 할까요? 못 한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천재가 아니라고요. 그러한 방식으로 수업을 하면 절대 아이들이 늘지 않습니다. 수업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요. 어떻게? 우리 아이가 그 문제를 알 때까지 한두 달, 며칠씩 간격을 두고 계속 학습을 시켜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요. 이 문장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이 명령문, 그 다음에 투부정사로 시작하는 또는 ing로 시작하는 문장을 가르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게 문장이 뭐냐면 지금 명령문이거든요. 지금 study, don't study, be kind. 이렇게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이렇게 쭉 봐요. 지금 8문장 써놨잖아요. 이걸 자꾸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이러한 문장의 패턴이 익숙해진다니까요. 자, 그 다음 지금 40페이지인데 41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뭘로 시작하는 문장이야? 이렇게 to 부정사나 ing로 시작하는 문장은 해석 뭐뭐 하는 것은, to be나 being으로 시작해서 뭐뭐이 되는 것은, 이것을 이렇게 말로 시작을 해가지고, 자, 이 문장 두개 있네요. 이렇게 selling a huge car is very easy. 그 다음에 to be a polite is possible in Korea. 이렇게 두개 문장, 야, ing로 또는 to 부정사로 시작하면 뭐뭐 하는 것은, 자, 파는 것은 거대한 차를 매우 쉽다 서울에서라고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 아이들이 하냐고요? 아, 절대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이, 응?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어때야 된다고? 100번이고 200번이고 연습을 시켜야 된다고요. 한 달, 두 달, 세달 간격으로 꾸준히.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만들어 놓고 이 아이들한테 같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 투비 정사로 시작, ING로 시작, ING로 시작하자, 투비로 시작하는 또는 ING로 시작하는 투비 정사 이렇게 연습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럼 다시 그 다음 장으로 와요. 이번에는 투비 정사, 투비로 시작하는 문장, 투비 정사로 시작하는 문장 또는 ING 또는 동사의 원형으로 이걸 합쳐놔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아, 동사의 원형으로 나왔으면 뭐뭐해라 명령문이다, ING로 시작해서 뭐뭐 하는 것은, 투비 정사로 시작해서 뭐뭐 하는 것, 이러한 것을 연습을 할게끔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연습을 시켜야 돼요. 몇달 동안? 아이들이 충분히 익숙해질 동안.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는 초등 3, 4학년들은 이러한 것들이 독해 문장에서 보면 이런 걸안 틀린다니까요. 왜? 연습을 계속 시켜, 알 때까지 죽어라고 계속 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문장이 몇 문제예요? 어? 50문제, 100문제. 자, 투부정사로 시작한다, ING로 시작한다. 응? 이렇게 문장을 시켜야지만, 이거 문장을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이 문장이 상당히 깁니다. 길어요. 초등학생 친구는 상당히 길어요. 일반 우리 중학생들한테 이거 해석하라고 해도 못 한다니까요, 상당히. 계속 이렇게 연습을 시켜야 돼요, 알 때까지 쭉. 어? 그래야지 어느 정도 아이들이 아하, 투부정사로 또는 ING로 시작하면 뭐뭐 하는 것은, to be나 being으로 시작하면 뭐뭐 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요. 이 조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그 다음 장이 조동사인데 will 뭐뭐 할 것이다, should, can 뭐 쉽습니다.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한테 이거 정확한 뜻 물어보세요. 몰라요. 제가 20년 동안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모른다니까요. 정확한 뜻을 will 정도는 알까? 정확한 뜻을 몰라요. 왜? 연습을 안 하니까 한두 번 하고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연습을 시켜야 돼. 아,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온다. 이런 문법적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즉 S를 안 쓴다, ED를 안 쓴다, 이런 거 시켜봐. 이런 거안 는다니까요, 절대. 이런 문장을 보고 피가 나게, 어? 시간을 투자하면서 연습을 해야지만 비로소 자기 것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꾸준히. 언제까지? 알 때까지. 아, 우리 아이가 이 투부정사, 조동사, 어떠한 문장이 와도 익숙해질 때까지 피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아이들이 할 수가 있다니까요. 자, 봐보세요. 자, 지금 이 테스트 용지가 뭐냐면, 우리 4학년하고 6학년하고 이렇게 학부모님이 오셨어요. 우리 아이를 데리고. 6학년짜리, 4학년짜리 남매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영어를 엄청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냐면, 영어를 제가 이렇게 시켜봤는데, 이 테스트 문장 있잖아요, 이걸. 여기 아주 잘 읽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좀 자세히 어렸을 때부터 좀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본적 문장을 해석을 해요, 못해요? 못한다고요. 제가 100% 장담하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오면 이 기본적인 문장을 해석을 못한다니까요. 제가 100% 장담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증거를 제시하려고 제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 6학년짜리하고 그 다음에 4학년짜리를 이걸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파일을 내가 한번 열어볼게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진짜 그것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man with two feet is my brother. The nurse in the hospital did not see him smoke. I helped your younger brother sleep until 10 o'clock. Learn English from the teacher. To learn English is very interesting. Learning English from the teacher is very interesting. 아, 네 발음도 좋고 잘 읽는다. 옛날에 제가 보니까 애들 다잘 읽었죠? 잘 읽잖아요, 우리 둘 다. 둘다 이렇게. 이게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책 없니? 국문독해 책 있죠? 여기에 나온 안문장 것을 제가 따가지고 있다 테스트 용지로 만들어 놨어요. 프로 장담합니다. 아, 모르는 단어 있어 없어? 우리 친구는? 프로 장담합니다. 아, 모르는 단어 있어 없어? 우리 친구는? 자, 우리 아이 6학년한테 이렇게 시켜봤습니다. 어때요? 엄청 잘 읽죠? 잘 읽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해석을 시켜보라니까 아이들이 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쓰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쓴게 이렇게 두 개가 있죠? 6학년짜리 테스트, 이렇게 3학년짜리. 자, 아이들이 발음도 좋고 엄청나게 잘 읽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본적인 이 문장을 해석을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근데 제가 봤을 땐이 아이들이 상당히 똑똑해요. 공부하는 머리가 있어. 근데 이런 기본적인 걸못 한다니까 왜못 할까요?
안 시킨다니까. 충분히 연습을 안 시킨다니까. 맨날 주어동사 찾아라.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 찾아라. 이래요. 아,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 이런 걸 왜 가르치냐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아이들이요. 특히 어려워하는 게 이 문법적 용어거든요. 주어를 찾아라. 목적어를 찾아라. 보호를 찾아라. 그럼 우리 선생님들 뭐 쉽게 가르쳐요? 엄청나게 어렵게 가르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뭐 못 알아먹을 정도로. 이런 수업 방식을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해석을 못 한다고요. 못 해요. 못 해. 상당히. 어? 단어를 이거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한다고. 제가 지금 이 녹음 파일을 지금 두 번째 올리는 거죠. 저희 학원에 상담 오는 아이들이, 어? 뭘 해도 과외를 받고 유명한 학원에서 누구랑 공부를 해도 못 한다고요. 초등학생은 무조건 못 한다고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제가 써낸 PT 봉선생 초등 구문 독해입니다. 이거요. 여기에 나오는 이 책을 다, 이 책만, 이제 초등학생 4학년, 5학년은 2개월, 3개월이면 이 책이 다 끝나요. 저는 이 책을 다 쓰게 만들거든요. 아이들에게. 이 책을 딱 하고 나면. 중학교 영어 국과서 정도는 가볍게 해석을 한다니까, 영어 단어만 한다면. 모든 문장의 구조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오직 해놨으면 제가 이렇게 써놨겠어요? 이 책을 정독하고도 해석이 안 되면 100% 환불가능. 100% 장담합니다. 이 책을 공부를 했는데, 어? 아, 해석이 안 된다. 느낌이 없다. 환불 요청하세요.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환불 요청하라고. 어? 자, 이 책을 공부하고도 영어 동화책, 영어 교과서가 안 읽힌다. 환불을 요청하시라고요. 제가 100%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아이들은 천재가 아닙니다. 충분히 연습을 시키고 문법 공부가 아닌 해석하는 방법만 공부를 시켜도 누구든지 충분히 다 영어 교과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약 2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해석 못하는 친구들 본 적이 없다니까요. 믿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자녀의 영어 실력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이 해야 될 첫 번째 것 어찌해야 된다? 공부하는 방식을 바꿔야만 한다더라. 그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